쓸모와 한국처럼 과학자들이 나서서 대응하자. 미국 뉴욕타임즈가 지난 2일 미국 내 백신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자 나온 말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파하드 만주는 백신 기피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배울 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코로나 백신을 두고 미국이 또 분열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백신을 미국인들이 과학이 아니라 정체성 문제로 여기게 되는 상황을 가장 걱정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초고속 작전으로 백신을 개발했다는 것에서 불신을 가진 이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빈 백신연구소의 브루스 갤린 세계 면역회장은 한국처럼 정치인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백신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파하드 만주는 한국 보건당국이 일부 유통상 문제로 독신 백신을 불신하는 일이 불거졌을 때 투명하게 조사하고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는 등 잘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질병관리청은 독감 백신의 생명을 잃는 이들이 늘어나자 거센 비판과 함께 논란이 커졌는데 모든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모두 사망과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과학적인 증명은 자칫 더욱 커질 뻔한 논란을 잠식시켰습니다. 또한 최근 CNN은 한국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수능을 치렀다고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영국이 각각 SAT와 A레벨을 취소한 사례와 대비된다고 말했습니다. BBC도 한국은 코로나에도 인생을 바꾸는 시험을 치른다고 보도했고 대입시험 바칼로레아를 취소했던 프랑스도 한국의 수능에 주목했습니다. 최근 백신 승인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빠른 백신 개발에 대한 불신을 넘어 음모론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음모론으로 빌 게이츠가 백신으로 떼돈을 벌려고 일부러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는 백신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칩을 이식해 통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이없는 말 같지만 놀랍게도 미국 여론조사 기관 유고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음모론을 28%가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게 나오는 미국에서 긴급하게 백신을 승인하려 하지만 이 같은 불신은 새로운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난 2일 놀라운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미국 TV 생방송에 나와 전임 대통령인 오바마, 부시, 클린턴이 코로나 백신을 공개 접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 최고 감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가 백신이 안전하다고 말해주면 접종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학을 신뢰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TV에 출연해 접종하거나 접종 장면을 찍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이든도 파우치가 안전하다면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임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백신을 둘러싼 쟁점이 확보에서 접종으로 옮겨지면서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을 승인한 영국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는 백신 승인으로 내년 봄이면 일상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큰소리쳤지만 영국 국민들이 정부의 기대대로 대규모 접종에 응할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업체 유고보는 코로나 백신이 매우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은 영국인 27%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는 인구의 60에서 70%가 백신을 맞고 면역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 조사 결과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10월 8일에서 13일 15개국에서 성인 18,5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73%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87%, 중국이 85%, 한국이 83%, 브라질이 81%, 호주가 79%로 백신 접종에 우호적인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54%로 겨우 절반만이 백신 접종에 긍정적이었고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3분의 2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건데 백신 제조사들이 백신 부작용을 책임 못 진다고 말하며 모든 국가에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국가가 전 국민에게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주고 부작용이 생기면 정부가 배상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초로 백신을 승인한 영국 다음에 미국, 캐나다, EU 등도 줄줄이 백신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거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많은 국가들이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백신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몬세프 슬라워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 임상실험 참가자 15%에서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그런 부작용은 다소 흔한 일이라며 백신의 부작용이 발견됐지만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긴급 사용이 신청된 두 백신이 2개월 이내에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알지만 1, 2년 후에 경험은 없다며
장기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남겨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백신이 완성되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 이 기간이 10개월 정도로 단축됐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임상시험 중 표본이 적어 통계적 근거가 부족하고 백신의 예방효과 지속시간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지금 전세계 국민들이 백신을 우려하는 이유에도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점을 면밀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실제 국내 공급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확산세가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백신의 부작용을 살피고 계약 조건, 확보량 등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하기 위해 신중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백신의 도입은 전략적으로 늦추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코로나 치료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코로나 치료제는 사태를 안정시킬 수 있는 특효약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종근당 등 국내 업체들이 개발 중인 치료제는 이르면 이달 중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만큼 개발 속도가 빠릅니다. 지난 2일 권기성 셀트리온 연구개발본부장은 인터뷰를 통해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항체 치료제는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치료제를 투여해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항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앞으로 경증, 무증상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방 용도로도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몸에 항체를 넣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백신과 달리 부작용이 낮아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시 녹십자는 셀트리온에 비해 덜 주목받았지만 이미 지시 녹십자가 개발한 혈장 치료제는 10건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획득하여 의료현장에서 중증 환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셀트리온이 우리 국민에게는 치료제를 원가에 보급하겠다고 말했는데 지시 녹십자는 더 나아가 코로나 치료제가 완성되면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모두 감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이 제안한 코로나 진단 검사 기법이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한국은 그간 독일과 미국 등 각국 국제표준화 기구 기술위원들과 논의를 이끌어왔는데 해당 표준화는 위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한 후 지난 2일 국제표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 연구팀은 17분 만에 코로나 감염을 판별하는 진단 기술을 내놓으며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국은 진단 검사에서 전 세계를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산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나라들은 한시라도 급히 백신을 도입하려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방역의 최대 특징인 빠른 진단과 함께 치료제를 통한 조기 치료까지 더해지면 지금 한국의 감염 확산은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일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신이 우리 손에 3분기 기준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에서 CATL, 중국의 CATL이 19.2GWh로 LG화학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고 그로 인해 LG화학이 위기라는 기사가 몇 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만 보자면 사실관계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기사 제목을 뭐 몇 개 안 되는 기자분들이지만 이렇게 뽑기에는 그 차이가 매우 근소하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LG화학이 18.9GWh고 CATL이 19.2GWh입니다. 파나소닉, 일본의 파나소닉은 17.6GWh죠. 이 퍼센트로 점유율로 보자면 CATL이 23.1%, LG화학이 22.9%, 파나소닉은 21.2%입니다. 뭐 참고적으로 삼성이랑 SK는 삼성 SDI가 6.2%, SK이노베이션이 5.5%를 기록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과점 체제의 현실화입니다. 어떤 산업 분야든 이제 독점이란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안드로이드랑 iOS를 봐도 알 수 있죠. 반독점법이 워낙 강력하기도 하고요. 이 파나소닉, CATL, LG 이 3사의 점유율이 현재 70%에 육박합니다. 근데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 기준으로 보면 누적 기준으로 CATL이 압도적인 1위였어요. 그때 점유율이 28%에 달했고 이때는 이제 중국에서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몰려줬고 LG화학은 이제 그 중국 시장에 아예 못 들어가던 때죠. 그래서 LG화학은 그때 점유율이 10%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1년 만에 LG화학이 CATL과 동등한 수준의 점유율 그리고 추월을 하기도 했다는 것은 정말 경이적인 일입니다. 물론 이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은 예상되던 수순이기도 했어요. 여러가지 음모론이 많지만 명백히 LG화학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용
상용되는 것,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언을 할 수 있습니다. CATL이 LG화학을 뛰어넘는 전기차 배터리를 뭐 했다 이야기가 많지만 소문은 많아요. 하지만 실체를 공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중국 테슬라 모델 3 공급체계, 전기차 배터리 공급체계를 보면 LG화학이 테슬라의 프리미엄 제품에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고, 그리고 테슬라 모델 X에는 LG화학이 전량 납품하죠. CATL은 보급형 제품에 납품을 합니다. 만약 CATL이 LG화학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상식적으로 이런 공급체계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CATL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정부가 완전히 밀어주고 있죠. 자국의 1위 전기차 배터리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CATL이 가격이 쌀 수밖에 없어요. 원가를 보조금 제하고 이제 원가가 잡히니까. 그럼 LG화학이 만약에 기술력까지 뒤쳐졌다, 그러면 테슬라에 납품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납품을 한다 해도 LG화학은 아주 뭐 저가에 납품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지금은 LG화학이 테슬라 모델 3의 프리미엄 제품에 납품하고 모델 X는 전량 가져갔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죠, 아예. 또한 CATL은 중국 당국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고, 중국 내에서는 사실상 밀어주기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과연 테슬라가 이 CATL에 배터리를 이렇게나 많이 탑재를 했을까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CATL이라는 기업이 뭐 망할 거다, 뭐 이 기업이 형편없다 이런 의도는 없습니다. 사실 CATL의 기술력도 훌륭해요. LG화학하고 거의 뭐 1년 차이 수준입니다. 그리고 뭐 CATL은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절대 망할 리가 없어요. 향후에도 막대한 점유율을 차지할 겁니다. 단지 현재 상용 기준으로 보면 CATL이 명백히 LG화학에 뒤처지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중국 정부의 막대한 이 뒤봐주기에도 점유율에서 LG화학이 절대 지금 밀리지 않는 수준이고, 중국을 빼놓고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보면 LG가 압도적으로 CATL을 누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중국 시장에서의 막대한 성장성에 따라 CATL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 분명한 회사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는 LG화학이 강세를 띠고 있고, 중국에서도 LG가 나름의 점유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LG와 CATL의 양강체제로 진행될 것으로 보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파나소닉 같은 회사는 이제 애매하게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반도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파나소닉은 그때 자국에 또 전기차랑 합작이 있으니까 뭐 반도체랑은 좀 다른 양상이긴 합니다. 근데 LG화학과 CATL의 양강체제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건 또 이제 어떤 메이커를 잡고 그 메이커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분위기지만, LG화학이 지금 뭐 위기 상황이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의미로 이제 언급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이 33.1% 떴습니다. 이게 전분기에 31.4%였으니까 올라갔죠. 그리고 매출액도 전분기 대비 한 6% 올라갔어요. 매출액이 49억 달러 정도, 48억 920만 달러 요 정도 됩니다. 매출액과 점유율이 올라간 게 이제 3분기 미국의 수출 제한 강화가 시작되기 전에 화웨이가 제품 구매를 만약에 땡겼잖아요, 많이. 그래서 재고 축적, 그리고 애플의 신형 아이폰 출시 뭐 요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서버 쪽은 제품 가격은 이제 지표상으로 서버 그 가격, 판매 가격 보면 하락하긴 했거든요, 낸드 쪽이. 근데 Q가 늘었어요. P는 떨어졌는데 판매량이 늘면서 어느 정도 버텨줬다. 그리고 2위가 이제 키옥시아인데 점유율이 한 17% 정도에서 한 21%로 늘었고, 매출액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대만 반도체 회사죠. 그 라이톤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그러니까 SSD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이런 효과가 발생했고, 웨스턴 디지털은 조금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도 조금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SK하이닉스는 인텔 거랑 이제 나중에는 같이 봐야겠죠. 그래서 낸드 시장 전체로 보면 매출액이 한 0.3%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출하량은 9% 정도 늘었는데 가격이 9% 정도 하락하면서 매출액이 그냥 답보 수준이었는데 삼성전자는 매출액이 6% 늘었으니까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이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어느 정도 또 안 그래도 막대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또 어느 정도 리딩을 했다. 뭐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반도체 사이클은 지금 긍정적인 방향성을 띠고 있고 내년에 괜찮을 것 같다.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주제는 3분기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라는 회사가 원래 과거에도 그렇고 삼성이 매출은 세계에서 1위지만 이익은 애플이 1위 아니냐. 그것도 막 대한 이익 점유율, 그러니까 영업 이익만 봤을 비교를 했을 때 그 이익에 대한 점유율을 따졌을 때 애플이 막대했거든요. 지금도 삼성보다 막대하게 높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삼성이 꽤나 격차를 좁히고 있어요. 이건 꽤나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매출에서 삼성이 1위 한 거는 이제 스마트폰 분야에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사실 없지만 이 이익 점유율에서 삼성이 계속해서 애플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삼성이 지금 32.6%, 애플이 60.5%. 이게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애플이 지금 압도적인데 뭐 정신 나간 소리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삼성의 32.6%가 2014년 2분기 이후로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이런 비용 관리라든지 어떤